현장인데 스프레이 건, 변기 쪽에 스프레이 건을 한번 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두고, 치우고 먼저 꼽아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꼽아주시면 됩니다.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걸 고정을 시키네요. 안 복잡해지실 건데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스프레이 건 달아주시고 한쪽은 변기 탱크 호스를 연결해주시면 끝납니다. 손이 꼬이지 않도록 잡은 상태에서 올려줍니다. 물을 틀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여기 세면대가 있는지.
물이 새는데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젤들 사이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마무리로 붙여주시면 끝납니다. 양면 테이프도 있고 헤드 부분에서 잠깐 물이 잔소가 나왔었는데 확인을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품이 불량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하고 여기도 끼고 먼지를 닦아주시고 붙여주시면 끝납니다. 사용을 이제 하면 되겠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가지고 손수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변기 쪽에 변기 쪽 청소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변기를 씻으면 내도록 들어갑니다. 현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마무리를 했던 거고 파티션은 원래 저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본 길이가 함몰창이 있어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머리가 다 치워버리고 장애들도 다 치워버리고 역시 욕실은 건식입니다.